안녕하세요. 1강 이것입니다에서는요. 명사를 가지고 현재형, 그리고 과거형, 부정형 표현을 연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궁금하시죠? 자세한 설명이 곧 이어지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시작은 이렇게 해서는요, 기초적인 문장 다섯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합니다. 보시면서 그냥 이렇게 강의만 귀로 들은 게 아니라 열심히 입을 열고 따라해 주시면 일본어가 더욱 쑥쑥 늘수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입니다. 라는 일본어 문장을 배워보겠습니다. 이것, 저것.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표현인데요. 자, 이것에 해당하는 표현은 바로 코레 이럽니다. 따라해보실까요? 코레.